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나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경 66권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혜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한몸이 되었사오니 그 한량 없는 은혜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야외 예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5월 둘째 주입니다. 5월 둘째 주 주일날. 수요일은 계속 그냥 이대로 하는 거고요. 5월 둘째 주 주일이 5월 13일이에요. 그때 주소는 이제 밴드에 내가 따로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로 알고 있어요. 시간은 오전 11시 똑같이 같은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미리 그 카풀을 좀 신청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차가 있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갈 수 있는 지역하고 출발할 수 있는 지역하고 몇 사람 탈 수 있는 인원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차량 수를 좀 줄이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님이나 팀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취합을 해서 미리미리 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야외 예배 거기 경치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 농장이라고 그러는데 기대되지 않아요? 바람도 좀 쐬고 이제 평소에 먹지 못한 것도 거기서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입니다.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어요. 그래서 관을 메고 나오는 그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하니까는 딱 일어났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중 구조로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고 하는 이 표면적인 문자적인 내용 있죠. 이게 표면이에요. 표면. 표면이라면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항상.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게 영이에요. 영. 그게 생명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겉에 흐르는 이 표면적인 내용은
육체의 법이 됩니다.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면적인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말씀대로 살자.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표면적인 말씀, 문자대로 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본받자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본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간단하게 사람을 고치잖아요. 죽은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죽은 자까지도 아주 살리고 싶은 욕망이 사람에게 있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완전 스타자예요. 스타가 되죠.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불치병 정도는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도 받고 싶은 것이 뭐예요? 사람의 욕망이라니까요. 그것이 뭐냐면 악한 자다 이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악한 자고 그런 방법으로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악한 자에 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준 이 말씀은 이면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주는 것이지 그 표면적인 말씀 그대로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2단, 3단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역시 무지개 언약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일곱째 날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오늘 말씀부터는 첫째 날부터 다시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반복으로 돌아갑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11절이 첫째 날에 속한다면 둘째 날은 12절부터 13절까지예요. 둘째 날은 그다음 셋째 날은 14절부터 17절까지에 해당되고요. 넷째 날은 18절부터 28절까지. 다섯째 날은 29절부터 46절까지. 그다음에 여섯째 날은 47절부터 50절까지 해당되고 일곱째 날은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그때 또 알려드리니까 뭐 그냥 놓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 구조 이런 순으로 됐다라는 것 정도만 아셔도 성경이 달리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좀 발견하는 게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딱 정확하지는 못하더라도 개인마다 해보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다 안 일치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훈련을 하면 나중에는 10명이 해도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왜 무지개 언약으로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모든 말씀이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일단 첫 번째가 모든 말씀이 행위의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은혜의 언약은 뭐냐면 내가 해주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이고 행위 언약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행위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표면으로 보면 마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모든 생각, 모든 시도들이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것을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거죠. 표면에 있는 이 말씀을 이면의 말씀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진리로 아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율법과 은혜가 하나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겉의 것과 속이 하나라는 것인데 겉의 것을 보고 안의 것을 발견하면 이 안의 것이 진짜라는 거죠. 안의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럼 겉의 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버려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율법을 복음으로 아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아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지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사람 관계, 그 모든 삶, 이것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을 통해서 영생을 발견하는 거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의미를 발견하면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소중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소중하게 살아가지만 의미를 더 중요하게 살아가요. 그 사람은 의미를. 근데 겉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은 이 겉에 세상에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예. 돈 버는 데에 목숨을 걸죠. 잘 사는 데에, 건강한 데에. 그렇지만 그 내용을, 이면에 있는 영생을 발견한 자는 그 영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겉의 것을, 그 영생을 위해서만 사는 거죠. 건강도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의 육신의 기준, 육신의 생각, 이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지잖아요. 성령의 기준,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선악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기준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 기준이 영적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 기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랑.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선악의 관점으로 봐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딱 바꿔지니까 선악으로 내가 판단하고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항상 그랬던 내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진리의 기준으로 바뀌니까 이거 나쁜 것도 이것도 필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감기 내가 감기를 들었는데 아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필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치아를 두 개를 뽑으신 분이 여기 계셔요. 그 여기 좀 부으셨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것도 필요했다. 새 이빨을 껴야 되니까 빼야 되잖아요. 필요했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네. 그러니까 선악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 그게 선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진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째 날에 해당되는데 왜 첫째 날이냐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이 이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거죠.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합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작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자는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많은 무리는 오합지졸이거든요. 무리가.
물이,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이게 시작점이죠. 이것을 이제 가려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려내서 사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시작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나인 성이라고 하는데 성은 뭐냐면 폴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이 아니고 동네, 마을 이런 뜻이에요. 나인이라고 하는 그냥 동네다. 그 마을이 있었다. 성읍, 뭐 고을 그런 도시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나인이라고 돼 있죠? 나인? 나인은 뭐냐면 이 즐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복음서에 신약에 여기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이 나인성,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도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갈릴리 마을에서 한 40km 떨어진 그런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 즐겁다라는 뜻이고 쉼, 뭐 휴식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은 어떤 단어가 되냐면 나욧이 돼요. 나욧. 아실 거예요. 나욧이 어디서 나와? 라마 나욧 들어보셨죠? 라마 나욧. 그 부분을 좀 보면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성을 하나님이 지금 선택을 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18절을 좀 펴보시겠어요? 사무엘상입니다. 19장 18절.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쫓기면서 이제 도피를 하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함께 이 라마 나욧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19장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라마가 뭐냐면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지, 높은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이고 나욧은 뭐냐면 거주하다 또 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추적을 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름답게 꾸미는 거주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주지. 이게 뭐겠어요? 성전이죠, 뭐.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라마 나욧이나 오늘 말하는 나인이나 같은 의미인데 우리 마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인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그 지역 마을에 있는 그 사람 자신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거주지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사무엘상이에요. 19장 20절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을 보냈지요. 라마 나욧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예언을 해버렸어요. 잡으러 왔다가 그들이 잡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버렸어요. 그런 곳이 어디다? 라마 나욧이다 이거예요. 그런 곳이 나인성이다 이거죠. 사무엘상 그 다음에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3, 3번 한 겁니다. 그래도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에 사울도 나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이옷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이옷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이옷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이제 친히 잡으러 갔는데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자기도 가서 예언을 해버렸어요. 예언을 했는데 옷까지 벗었어요. 옷까지 벗고 누워서 하루 종일 밤낮으로.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곳이 어디다? 라마나이옷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라마나이옷 물론 지금의 의미로 보면 어떤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라마나이옷이 돼야 돼요.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같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예언을 해버리게 돼요. 나로 인해서. 내가 전하는 말로 인해서 그 사람도 이제 예언을 하게 된다. 이 예언이 뭐 다른 거겠어요? 복음이죠. 진리. 예, 그 진리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토브 에클레시아 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가는 곳마다 라마나이옷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11절을 좀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무리와 제자가 섞여 있고 이제 구원의 시작 단계다 이거죠. 이게 분별력이 저 무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오합지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군종이에요. 이게 군중이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서 이 속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병 고칠 수 있대. 그러면 또 거기 따라가고 이쪽에 가면 사업이 잘 된대. 그러면 또 거기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따라가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육을 따라갑니다. 육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죠. 이게 이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오클로스 무리. 자, 그러면 12절을 가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은 둘째 날에 해당되는데 둘째 날은 뭐냐면 아랫물과 위에물이 나눠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죄와 이 의가 이게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어. 죽어야 나눠지는 거잖아요. 죽음이 이제 거기는 대두가 돼요. 항상. 둘째 날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뭐예요? 물 세례. 죽음이죠. 예.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그 성에 가까이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나오는 것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른 말로 해서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깨달아 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단계로 되어지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가치관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임했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제 그것을 이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한 죽은 자를 메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까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라 그러냐면 아름답게 꾸미는 거주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나욧, 나욧이 나인성, 나인이라고 그랬죠. 그 아름답게 꾸미는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에 의해서 자기 관점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은 뭐냐면 아이를 살리는 거죠. 아이를 살려서 다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죠. 근데 여기 12절 다시 보시면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 어머니, 어머니의 독자라는 의미는 그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노게네스라고 해요.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유일하다, 단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들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물론 표면적인 말씀이고 이면적인 말씀은 율법은 많은 거예요. 허다한 거예요. 율법은. 조항이 엄청 많죠. 율법은. 그래서 그것은 하나가 아니고 허다한 거예요. 허다한 거. 그걸 군대라고도 해요. 군대 귀신이 뭔지 알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군대 귀신 자예요. 들린 자예요. 허다한 거예요. 많아. 그런데 유일하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 하나다 이거예요. 진리 하나다. 사랑 하나다 이거지. 그러니까 진리로 된 아들이란 뜻입니다. 독생자, 그 어머니의 독자라는 의미는. 그래서 그 진리가 되어진 자죠. 죽었지만, 죽은 자지만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과부는 뭘까요? 과부도 남편을 잃은 자잖아요.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입니다. 원래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는 자.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남편인데 그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겉에 있는 표면적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었다 이거죠. 그 율법의 남편, 그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그 과부의 아들, 독생자 이렇게 되면은 그 아들과 그 어머니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부라고 하는 것과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실질적으로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게 죽은 것이 진리로 된 아들이야. 이것이 곧 과부의 상태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이 과부 또는 이 독생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은 것을 살려주는 사역이죠. 네, 이 사역이 뭐냐면 1차적인 사역이에요.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첫 번째 물 세례를 받았죠. 이 물 세례로 일단 살아난 자를 살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리는 사역을 누가 했냐면 엘리야가 한 거예요.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의 사역을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7장 이어지는 이 스토리를 쭉 보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내가 기다리는 자가 당신이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뭐냐면 네가 온 사역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이미 본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씀이 지금 사렙다 과부의 말씀이고 엘리야가 이 사렙다 과부에게 간 거죠. 가서 뭘 했어요? 그 마르지 않는 떡, 마르지 않는 기름통 그 이적을 행했죠. 그러고 나서 아들이 나중에 죽었는데 아들을 살렸잖아요. 요 똑같은 스토리를 지금 재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이 사건이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재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요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것은 뭐냐면 사렙다 과부 아들을 살릴 때 엘리야가 살릴 때는 그 몸에 올라가고 막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려요? 말씀으로 살리죠.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왜? 그때는 그 영 겉의 거 육적인 살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면 여기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을 영적인 살아남으로 가르쳐 주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은 이런 거예요. 모세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이고 엘리야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예수님도 그 사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누구누구 나와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죽어주시는 거예요. 죽어주시고 진리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 엘리사는 사실상 세례 요한이 아니고 이제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요한이 엘리사의 사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절 끝에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출애굽의 모습을 지금 연상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자가 나오는데 그 죽었다라는 것은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죽음이에요. 겉사람의 죽음이죠. 죽음.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함께 나왔다라는 것이 그 사람도 또 같은 상황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상을 해주고 있고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자, 불쌍히 여기사가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굉장히 긴 단어예요. 이게.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단어가 스플랑크 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창자예요. 창자. 내장. 내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가룟유다 있잖아요. 가룟유다가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창자가 다 흘러나온 거 이것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자까지
뒤틀려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기냐면 창자가 터져 나올 정도로, 창자가 뒤틀려질 정도로. 이건 다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아, 과부 얼마나 살기 힘들어. 세상 살기 힘들지. 그런데 그 아들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 겉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맞지요. 겉으로 보면 그 내용도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적인 말씀은 뭐냐면 과부가 됐다라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과부는 이제는 진리를 알아먹었잖아요. 진리를 알아먹었다고 하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어줬다. 내가 죽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이 여인이 과부가 된 사건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과부가 되어져야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과부가. 그 율법에서 나와야. 그 문자적인 말씀에서 나와서 이면적인 말씀 안에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에. 영적인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불쌍히 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준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무덤에서. 잃어버리니까 울지요. 그러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 과부는 주인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 상태가 우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신랑 되시는 그분이 오셨다 이거죠. 오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 거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고쳐서 과부에게,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적으로는. 그렇죠. 네, 거기서 나왔죠. 거기서 죽고 나온 거죠. 그래서 새 남편, 그리스도와 새 남편으로 이제, 예, 그렇죠. 긍휼, 예, 같아요, 다. 예. 긍휼, 불쌍히.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좀 희귀한 단어를 여기 딱 한 번 쓴 거예요.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창자가 뒤틀렸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기서 딱 쓴 거죠.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줄 테니 너 더 이상 이제 울지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영으로 남편이 되어줄 테니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14절. 이제 이게 셋째 날에 속하거든요. 14절부터는.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반드시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죠. 가까이 갔다라는 거, 이것은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관계성. 진리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자꾸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면 살아나는 거지요. 예, 그 가까이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은 뭐겠습니까? 시체가 거기 들어 있겠죠. 이제 이스라엘은 그 관을 뚜껑을 닫았다기보다는 이제 염을 하죠.
죽은 시체를 염을 하고 그 상자, 관 상자에다가 넣어놓고 뚜껑을 닫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뭐 네? 네. 넣죠. 집어 넣죠. 그러니까 그럼 관채 이렇게 집어 넣겠죠. 그 바위에다가 굴에다. 네. 근데 이제 어느 문헌에서는 봤어요. 그 이제 민속적인 어떤 그런 뭐가 있겠죠. 대대로. 근데 뚜껑을 안 닫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굴 거기 다 바위를 파서 집어넣었잖아요. 네, 바위를 파서 집어넣었죠. 네. 네. 그 대신 그 입구에 네. 돌을 굴려서 돌로 막. 돌로. 그렇죠. 네, 네, 네. 이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문가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번 다녀오시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를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이 관에 시체가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완벽히 죽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이건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기준, 율법적 사고방식,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진리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교환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관은 관에 손을 대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체에 손을 댄다든지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한 거거든요. 그것이 부정한 거예요. 그걸 규정하고 있어요. 민수기 19장 11절 보시면 뭐 레위기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보기는 좀 그러니까 민수기 19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2절 보면 그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물. 제물은 씻어내는 물이지요. 씻어내는 물. 다 이게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체를 만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부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물로 씻어내야 돼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죽어주신 거예요. 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이 죽음을 경험하고 이게 뭐냐면 물세례거든요. 물세례. 율법 아래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물세례예요. 그걸 친히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민수기에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번을 얘기하잖아요. 두 번을 제물로 씻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 죽으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물세례와 불세례로 두 번은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본인이 다 해주셨단 말이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불세례가 뭐예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죠. 이게 불세례예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뭐냐면 그렇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적용을 해주시는 것이 뭐냐? 겉의 말, 율법에 의해서 내가 육체의 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법, 율법에서는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아,
육체로서는 그거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도조차도 이제 안 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으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죽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진리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져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관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은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난주에 우리 봤듯이 노을이 날마다 그분에게 가면 벗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건이 그리스도에게 가면 벗겨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벗길 수는 없어요. 그분이 벗겨주시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불세례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서 계속적으로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할 틈이 없어요. 그죠? 우울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예. 근데 진리의 사람들은 우울증을 알을 틈이 없다니까요.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값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이 관,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관이 소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 이 단어도 이 누가복음에만 딱 한 번 나와요. 이 관이라고 하는 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이 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서 찾아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요셉이 죽을 때 입관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창세기 제일 끝에 끝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끝절 26절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냐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나거든요. 입관한 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 입관이라고 하는 이 관이 있죠. 관. 관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이 관이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와 아론, 그 아론이 아니에요. 그 아론이 아니고 이 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상자라는 뜻이고 상자. 언약궤 아시죠?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그걸 의미하고 있다니까요. 언약궤. 그리고 돈궤 뭐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 보석이 들어 있는 거죠. 보물이. 그 관 안에는 그러니까 시체가 되어서 들어갔다는 의미는 보석이 된 거예요. 보석이. 보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 법궤를 앞세서 가지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요. 임재.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죽은 시체가 되면 언약궤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이래 봐도 죽어야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냐? 사람으로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 있는 상태. 나로서는 죽어야 돼. 인간으로서는 죽어야 돼. 가치관이 죽어야 돼. 율법 선악 구조로서는 죽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인 상태다 이거죠.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그 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시체가 되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것이. 시체가 안 됐으면 예수님이 손을 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단순히 죽은 사람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댄다라고 하는 댄다 대신이 이 단어도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이제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안수한다든지 손을 대면 낫는다든지 터치하면 낫는다든지 이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용으로 아셔야 돼요. 내용. 된다라고 하는 단어 하프토마이도 이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과 관계가 성립이 되면 내가 살아나는 거죠. 응?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지. 어떤 그 손으로 댔다고 해서 안수했다고 해서 살아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서 청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연령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는 앞에서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청년아 한 거 보니까 젊은이라는 것이죠. 청년은 젊은이잖아요. 젊은이. 왜 젊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죽은 자는 청년이다 이거죠. 진리로 죽은 자는 이것이 젊은이다 이거예요. 그럼 장로는 뭐겠어요? 살아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는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청년이에요, 청년.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면 청년이에요, 젊은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는 에게이로 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에게이로. 이건 일어서다, 뭐 들어올리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죽은 시체가 육적으로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라든지 생각, 우리의 마음 생각 있죠? 육적인 마음 생각, 이것이 다른 차원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게 일어났다 이거예요. 바꿔졌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쓰기 위한 단어예요.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이 아나시타스타시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위의 차원으로 일어났다 이거예요. 위의 차원으로 살아났다 이거죠. 에게이로나 아나스타시스나 뭐 크게 다른 것은 아니죠. 위의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 일어난 거. 이게 부활이에요. 스타우로스. 네, 십자가죠. 다 같아요.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표면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육신을 쳐서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막 그 나무로 십자가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지고 가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그 99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잖아요. 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한다는 의미로.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까 처음에
죽었던 아들을 메고 나왔다고 할 때 그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썼거든요. 죽었다고 하는 단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 드네스코는 이 다나토스의 단어에서 나왔어요. 다나토스. 영적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죽었던 자가 네크로스로 되어 있어요. 네크로스. 똑같은 이 본문 속에서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크로스는 언제 사용했냐면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때 네크로스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서로 두 가지로 사용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물세례 불세례예요. 그러니까 처음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처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율법에서 죽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죽는 건 뭐냐면 말씀이 죽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에서 내 육이 죽는 것이고요. 육적인 생각이 죽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오해된 말씀이 있죠. 내가 붙잡았던 말씀, 육적으로 붙잡았던 말씀, 그 말씀이 죽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가 내 생각으로 붙잡았던 말씀이 죽어야 돼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두 가지 다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론으로만 압니다. 이론으로만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가 그 지식과 함께 자기 존재가 그렇게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바뀌어지면 그 이전 존재는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죽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자기는 새파랗게 살아있으면서 진리 아는 것, 안 것으로만 그냥 만족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존재적인 죽음이 되어요. 죽음이 됐다라는 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살아난 거예요. 네? 새로운 진리의 차원으로 사랑으로 살아난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걸 그 아들을 살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렸더니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러잖아요. 말도 한다라고죠.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요. 말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얘가 말을 진리의 말을 못 하다가 진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 거다 이거죠. 진짜 살아난 건 그거예요.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표현하고 자꾸 말을 하세요. 내 속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가르쳐 보세요, 한번.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를 하시고, 성경 공부를 자기가 자기에게 가르쳐 보세요. 일단 그렇게 해보시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몇 년 전부터.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나에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깨달은 말씀들이 막 생각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하면서 내가 나에게 가르치고 있더라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나에게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조금 잘못해도 흉볼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속에서 나와 내가 대화를 한다니까, 대화를.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나에게 했지만은 그 내가 그분이더라니까. 그 신비적인 거 알겠어요? 내가 나에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나는 그분이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배운 나는 진짜 옛날 나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가 되더라니까, 이게 하나가 돼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다른 걸로 찾지 마세요.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이제 일어나 앉고, 말을 하고 나서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어나 앉고는
이제 아나카디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위쪽 위의 차원으로 정착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몸으로 그냥 앉았다라는 겉 표현은 되겠지만 그 이면적인 뜻은 하늘적인 그 상태로 정착했다 이제 이게 구원이죠. 그렇게 된 거죠. 3일째 되면 다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언젠가 그렇게 다 살아났었습니다. 살아났고 이제 광야의 삶을 계속 지나면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 속에서 안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를 살린 일이죠. 베드로가 살렸는데 이때도 일어나 앉는지라가 이 아나카디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앉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 하늘적인 진리의 차원으로 이제 정착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서 정착을 한 거예요. 딱 그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오면 일단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딱 정착을 해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런 상태로 딱 시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잖아요. 이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소유가 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줬다라는 의미가 디도미이거든요. 디도미는 일반적으로 준다라는 의미인데 그건 뭐냐면 주고 나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면 그 생명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 어머니의 아들은 사실상 어머니와 하나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를 둘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게 둘로 표현해서 하나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성경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제 결론 부분이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단어가 포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 무서워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경외는 어떨 때 경외가 일어나느냐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율법의 말씀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건 경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 그 언약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은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이제는 그래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 그림자격인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실체로 오신 그 선지자를 만났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 실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잖아요. 이게 그런 것을 그 은혜를 큰 선지자를 만났다 일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은 우리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뭐 우리의 삶하고는 관계도 없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우리 내면이 복음으로 그 진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로 지어져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로 지어져야 우리의 겉의 삶도 안전하다고요. 가장 안전하다고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거 안 지키면은 가차 없이 치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분도 마귀인 거예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마귀 대 마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무섭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죽고 은혜로 태어나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우리의 삶을 다 은혜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끄심대로 살다 보면 그냥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다 기적이에요. 기적. 예. 탁 맡기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탁 맡기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그 복음이 진리가 이제 우리를 일으키셨으니까 그것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다 이거예요. 이제 아까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나인성에서 시작했죠. 나인성에 생명이 잉태하니까 거기서 태어나니까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두루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가는 거예요. 소문이.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뭘 보내냐면은 염탐꾼을 보내요. 염탐꾼을 보내면 정탐꾼을 보내면 누구를 만나냐면 기생 나합을 만나죠. 기생 나합이 뭐라고 하던가요? 소문을 들었다고 그러죠. 소문을. 예. 그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가나안에 소문이 딱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결국은 정복이 되죠. 예.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방에 툭 퍼진다. 소문이 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온 유대와 사방이 다 이제 복음화가 될 거야. 그것은 나 한 사람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 한 사람 안에 유대와 사방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완전히 장악이 된다 이거죠. 진리로. 그렇게 되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한 사람이 내면에서 소문이 다 퍼져서 이제 정복이 다 가나안이 뭐 완전히 정복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진리로 세워져서 그 사랑 하나로 진리 하나로 사라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찌하여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나이까. 은혜 언약에 우리를 푹 빠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서 마음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